안녕하세요, 동일카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4년간 키워온 골든 로즈마리의 성장일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모습은 제가 3년간 잘 키우다가 지난 겨울에 과습으로 진짜 죽을 뻔한 거를 땅에 심어서 살리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얘의 성장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은 제가 처음 데려왔을 때 2018년 12월 1일의 모습이에요. 키는 약 40cm 정도의 산목 1년생으로 제가 분양을 받아서 이제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2019년 2월 13일의 모습이에요. 한 두 달 정도 키웠더니 키가 10cm 정도 자란 모습입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17일 또 두 달 정도가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격가지가 좀 많이 나와서 이때 처음으로 가지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21일에 이제 이거를 홍천 정원에다가 가져다 뒀어요. 집에서 키워봤더니 아무리 빛이 좋은 베란다라도 조금 빛이 부족해서 노지에다가 가져다 놓고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서 2020년 4월 18일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예쁘죠? 일단 이때 이제 좀 격가지들을 많이 쳐줘서 외목대로 더 이쁘게 키우고 가지치기를 한번 해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2020년 9월 13일의 모습이에요. 지금 가장 오른편에서 두 번째, 제가 이제 골든 로즈마리인데요. 키도 많이 커지고 입도 많아졌습니다. 이때 이제 아버지가 저기다가 분갈이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물빠짐이 조금 안 좋게 해놔가지고 얘가 지난 겨울에 과습이 좀 왔었나 봐요. 올 봄, 그러니까 2021년 봄이 되니까 이제 바깥으로 내다 놨어요. 베란다에다가 놓다가 이제 노지로 갔는데 이파리가 다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이제 한번 엎어보았습니다. 지금 딱 봐도 흙에 이렇게 너무 수분이 많아 보이죠? 뿌리도 많이 상해가지고 허옇게 변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반 이상을 털어냈어요. 반 이상을 털어내고 그냥 밭에다가 심어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열심히 주고 살아나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던 그런 상태입니다. 2021년 3월 25일 밭에다 심어주고 나서 한 달 반 정도가 지난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회생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가지 끝에서 새 순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제 안심을 하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5월 22일이 되니까 기존에 말랐던 잎들이 다 떨어져서 조금은 더 앙상해 보이지만 이 새 순들의 색감이 예쁘게 되고 무늬도 잘 들어가지고 이제는 진짜 안심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달 반 정도가 지나서 7월 5일이 되니까 기존의 새순들이 많이 자랐습니다. 확실히 노지에서 키워서 햇빛이 쨍쨍하고 바람이 잘 통하다 보니까 병충해도 잘 안 오고 입장과 입장 사이 그 입줄기도 입자루라고 하죠. 그것도 우짜라지 않고 굉장히 짧게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장 최근의 모습이에요. 9월 13일의 모습인데 이제 처음에 그 새순들이 자라나와서 키가 쑥쑥 컸습니다. 확실히 실내에서 키웠을 때는 조금 희마리가 없어 보이는데 굉장히 잘 컸어요.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 목대인데요. 목대가 지금 굉장히 두껍게 자라 있었습니다. 올 봄에 심었을 때보다 거의 두 배는 자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9월 25일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정말 많이 컸어요. 그런데 이제는 화분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홍천은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이거를 화분으로 옮겨줄 작업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도움을 조금 받았는데요. 이렇게 방부목 화단을 조금 치우고 나서 풀을 조금 뽑고 얘를 이제 화분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추대를 이제 박아놨었는데 거기에 붙은 철사를 제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거를 제거하고 나서 원목대를 이제 좀 만져보니까 이제는 정말 손가락 굵기만큼 많이 굵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께서 삽으로 얘를 이제 파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기대를 했어요. 뿌리가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뿌리가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화분에서는 잔뿌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곧 보이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굵은 뿌리는 좀 보여요. 굵은 뿌리 하얀 색깔로 이런 건 많이 보이는데 지금 흙이 툭 하고 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뿌리가 생각보다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랐는지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굵은 뿌리가 사방팔방으로 뻗어 있어서 이대로 화분에 심어주려고 해요. 화분 아래에는 자갈을 조금 넣어줄 거예요. 이 돌멩이들은 저희 집 밭을 조금 갈다 보면 이런 돌이 굉장히 많은데요. 얘를 이제 물빠짐용으로도 쓰고 노지에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화분을 조금 무겁게 하는 그런 용도도 있습니다. 저는 한 3, 4cm 정도 이렇게 자갈을 채워준 상태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배합돌을 만들어서 깔아줄 건데요. 저는 한아름 원예용상토를 사용을 합니다. 한아름 원예용상토가 한 40%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존에 밭흙으로 썼었던 로즈마리가 살던 그 흙이에요. 요거를 40%. 그리고 제가 집에서 가져온 산야초를 20% 정도 넣어서 물빠짐이 조금 좋고 통기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이제 바로 분갈이를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섞어준 흙을 이용해서 화분에다가 조금 깔아줍니다. 한 3분의 1 정도는 이 배합 상토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해주고요. 제가 이제 로즈마리의 뿌리를 잘 위치를 시켜줍니다. 원목대가 가운데쯤 가도록 해준 다음에 살짝 아래로 지금 집어넣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지금 흙을 부어주십니다. 최대한 이 뿌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상토가 뿌리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살살 흔들면서 조금씩 위로 당겨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뿌리가 눌리지도 않고 뿌리 사이사이에 흙이 잘 차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흙을 그만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계속 넣고 있죠. 굉장히 소복하게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토는 약간 포슬포슬한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 한 번에 넣을 때 이렇게 소복하게 넣은 다음에 화분 옆을 이제 막 두드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화분 옆을 두드려주고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통통 쳐주고 이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복했던 흙이 공극이 사라지면서 조금 가라앉게 됩니다. 이 다음에 물을 주면 더 가라앉게 돼요. 이렇게 분갈이를 이제 마무리를 해주고 지지대를 세워주는 모습입니다. 지지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두꺼운 걸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얇은 거밖에 없어서 일단 지지대를 세워주었습니다. 물 주기 전에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예용 찍찍이를 이용해서 지지대와 로즈마리의 원목대를 잘 결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을 준 다음에 지지대를 꽂게 되면 자칫 이때 조금 한쪽으로 치우쳤을 경우에 이걸 다시 심기도 되게 애매해지기 때문에 물을 주기 전에 지지대를 세운 후에 이렇게 손으로 잡은 다음에 물을 줘 보세요. 그러면은 물이 흙을 한 번 더 잦아주면서 지지대를 꼭 잡아주게 되는데요. 이때 손으로 원목대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잘 자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물 빠짐을 확인을 하는데 물이 정말 금방 잘 빠지죠. 이러면 합격입니다. 이렇게 한 번 주고 나서 또 한 번을 주는 거예요. 물 빠짐을 잘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물을 줍니다. 그리고 로즈마리 같은 경우에는 저면 관수로 분갈이 해준 다음에 한 반나절 정도 놔두는 것도 좋아요. 영상은 두 번이 나왔지만 저는 세 번에 걸쳐서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예쁩니다. 굉장히 풍성해지고 이제 곁가지들의 키도 많이 커졌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보시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자랐습니다. 지금 왼쪽 부분이 남향을 바라보고 있던 자리예요. 햇빛 쪽으로 많이 이렇게 치우쳐서 자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요. 전지 가위는 항상 이렇게 불이나 알코올 솜으로 소독을 해주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조금 번식도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보시면 곁가지가 갈라지는 곳에서 한 4, 5cm 되는 그 지점을 그냥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삽수도 많이 준비해 줄게요. 그 다음에 가지치기를 해준 다음에 아버지께서 이게 바람이 좀 불다 보니까 지지대가 약한 것 같다 하시면서 지지대를 지금 화분에 결속을 시키는 모습이에요. 저런 노끈으로 이렇게 한쪽을 묶어준 다음에 이쪽도 이제 십자로 해가지고 화분에 딱 묶어주면 지지대는 이제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즈마리는 그 옆에 지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완성이 된 상황이에요. 가지치기도 다 해준 상황입니다.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가지치기도 해줬지만 조금 짧은 새순들도 생장점을 다 잘라준 상태예요. 그러면 또 곁가지들이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잘라낸 가지들은 이제 물꽂이를 할 거예요. 사실 저는 물꽂이도 해보고 삽목도 해봤는데 삽목이 조금 더 저한테는 수월했지만 양이 좀 많고 요즘엔 또 신경 써야 될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물꽂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삽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cm 정도가 좋은데 지금 보시는 요게 딱 좋은 길이입니다. 생장점을 제거하면 조금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지지만 이렇게 외목대로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생장점을 살린 상태로 물꽂이나 삽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제가 키우는 골든 로즈마리의 4년간의 성장 일기와 올 봄부터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살아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화분에서 이제 겨울을 잘 나고 내년 봄에도 또 땅에다 심어줄 계획이에요.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